네, 메디포스트가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 진출을 가속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과 최대 주주 변경에 나섭니다. 스카이레이크 에쿼티 파트너스와 크레센도와 총 1,4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메디포스트 측은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주주를 확보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.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메디포스트의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대 주주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? 네, 이제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가 이제 메디포스트의 최대 주주에 올라선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 메디포스트가 이제 그 제대열 은행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제 개발한 업체입니다. 그런데 해외 진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. 그런데 투자를 더 받으려고 했지만 그 이제 대표인 최대 주주의 지분 자체가 높지 않아서 투자를 또 받으면 이게 희석이 되니까 그러면 최대 주주를 그냥 협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놓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스카이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국내에서 이제 명성이 높은 사모펀드이고 이제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랑 같이 동시에 무려 1,400억 원 규모의 이제 자금을 이제 투입한다.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메디포스트에게는 호재다.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으로 뭘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그런데 네.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줄기세포 치료제 그리고 제대로 은행 그 사업을 북미에서 진출을 하겠다. 좀 이렇게 밝혀지면서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 해외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거네요.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 이제 해외에서 사실 워낙 미국 진출이 어렵고 미국에서 이제 이런 줄기세포 같은 걸 생산을 하려면은 그 공장만 있어서는 안 되고 공장이 높은 수준의 FDA 승인을 받은 공장이 필요하거든요. 그런데 이미 북미의 유망한 기업을 지금 아직 이름을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그 이제 GMP 인증을 받은 그런 공장을 인수한다고 하니까 아, 해외 진출이 굉장히 단기 안에 가시화될 수 있다.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그 기술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한 번 더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.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짚고 왔는데요.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. 최대 주주와 변경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 이에 따라서 북미 시장에 좀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16% 넘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. 24,25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메디포스트 등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.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